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스턴과 김동현이 정의한 연예계 싸움 서열이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종 격투기 선수 김동현이 자신은 신의 세계라며 인간계 싸움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김동현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간계라고 정의한 이유는 과거 줄리엔 강이 연예계 싸움 서열 순위로 자신을 0순위, 1위는 배우 마동석, 2위는 배우 이재윤, 3위는 개그맨 유영민을 꼽았기 때문인데요. 줄리엔 강이 정한 싸움 순위를 듣고 밤잠을 못 이뤘다는 김동현은 줄리엔 강은 인간계, 나는 신이라 하며 서열을 바로잡았습니다. 김동현이 정한 싸움 순위는 강호동, 이재윤, 줄리엔강 순서입니다. 김동현은 강호동을 1위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그의 씨름 선수 시절을 언급하면서 실제 전적과 실전 경력을 봤을 때 최고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배우 진기주의 화려한 이력입니다. 최근 KBS 주말 드라마 오성강 빌라로 국민 딸 대열에 오른 진기주.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엄친 딸 스펙이라 화제가 됐습니다. 진기주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해서 삼성 취업했습니다. 대기업 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진기주는 처음과 다른 생활에 점점 지쳤고 26살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진기주는 삼성 퇴사 후 언론고시를 보고 방송기자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기자는 삼성보다 더 혹독했는데요. 입사 3개월 만에 기자를 그만둔 진기주는 연기의 꿈을 위해 패션 모델을 거쳐 마침내 2015년 두 번째 20살로 데뷔했습니다. 진기주는 4번의 이직 끝에 배우가 됐는데 하고 싶은 다른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배우 로서의 삶의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홍현희 여고 시절 왕따 주동 의혹입니다. 방송인 홍현희가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을 왕따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홍현희 본인이 직접 해당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3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현희와 영동여고 동창이라며 졸업사진 등을 인증한 K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K씨는 고등학교 시절 홍현희가 외모비하 등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홍현희 때문에 학창시절이 늘 우울했으며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현희 측은 해당 글의 작성자가 이미 수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홍현희에 대한 거짓글을 써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댓글을 수집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현희 역시 이 폭로글을 접한 후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홍현희는 학창시절 내 외모도 지금과 다를 바 없었는데 무슨 친구 외모 비하를 하면서 왕따를 시켰겠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 라면서 절대 사실이 아니다, 정말 떳떳한 만큼 이제 차라리 나타나서 대면하자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